이 위에 두 개는 태국 망고이고요. 얘네는 미얀마 망고, 세잉딸롱이라고 미얀마 망고 중에서 가장 좀 귀족이라는 망고를 한번 사봤어요. 일단 먼저 태국 망고는 길고 약간 얄쌍하게 생겼고요. 그리고 표면이 좀 매끄러운 느낌? 그리고 미얀마 망고 세잉달로는 더 통통하고 제 기준으로는 거친 느낌? 그리고 좀더 짧고 약간 새부리처럼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 있어요. 귀엽죠? 한번 잘라볼게요. 오, 망고 손질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. 태국 망고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. 다들 이렇게 자르나요? 자,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오, 잘 익었다. 칼질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은 태국 망고에 비해 좀더 부드럽게 절이는 느낌? 되게 쏙 들어가요, 쏙. 칼질이. 쏙. 쏙. 태국 망고. 미얀마. 질감이 좀 차이나 보이니까. 이제 먹어볼게요. 태국 망고 먼저 먹어볼게요. 숙성이 잘 되는데 맛있어. 상큼한 맛도 있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사실 좀 달라. 다시 한번 더 먹어볼게. 태국 망고는 달달한 맛이 더 강하고 얘는 약간 상큼한 맛이 있으면서 좀 망고 향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. 더 상큼해. 근데 나는 둘다 맛있네. 그냥 더 부드럽고 그런 거는 미얀마 망고이긴 한데 태국 망고는 달달해. 숙성을 잘 시켜서 그런가? 손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찢어진 것 같은데? 이거 뭐야? 어떡해. 다 썰은 것 같은데? 꽝이네, 꽝. 아우! 어이. 진짜 꽝이다, 이거. 큰일 났다. 버려야겠다. 아, 이게 좀 약간.
썩은지 안 썩은지 알 수 없어. 나 그냥 해볼게. 아, 손에 막 묻네. 다시. 이게 막 손에 힘이 이렇게. 오! 나 손에 엄청 묻었어. 이번에 색깔 예쁘다. 오. 예뻐 예뻐. 귀여워. 하나 마지막 또 까볼게. 칼로 해야 힘들면. 아니야. 이게 난 것 같아. 해볼게. 가운데를 잡고 위를 도려내. 오. 오. 첫 번째 거 왜 이렇게? 첫 번째 거만 좀. 그래도 4분의 1 확률이네. 새콤 역시. 맛있어. 이거 네 개 2,600짜리. 샀나? 맞아. 그러면 한 2,000원 정도? 네 개. 그치? 굿. 미얀마산 바나나인데 이렇게 나눠서 팔더라고요. 근데 지금 6송이가 있는데 1,200짜시예요. 살 때만 해도 좀 초록색이었는데 이틀 지났는데 벌써 노랗게 됐네요. 6송이 1,200짜시면 한 하나로 800원? 강추입니다.